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두 대 싣고 두 대 내릴 거예요. 유로폼 메타바라고 아시바하고 하파 같은 거 가설제자재 실어주고요. 벽돌하고 레미타를 내릴 거예요. 근데 지금 골목길이라서 많이 불편해 보이죠? 그나마 상차할 곳이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네요. 일단 한차 실어 보내고 나면 공간이 많이 확보될 거예요. 이제 본격 지게차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지게차 작업은 늘 이런 거죠. 상차하고 하차하고 운반하고 항상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만 똑같은 유로포물 시트라도 항상 틀리게 돼 있죠. 어떤 공장이나 창고처럼 획일적으로 똑같은 그 일이 아니고 같은 유로폼을 상차하더라도 지금 삐뚤어 되어 있는 거 다시 똑바로 잡아서 또 걸어 이만큼 끌고 나가서 또 차에 상차하는 거 뭐 다 틀려요 항상. 그러니까 거의 지금까지 제가 동영상이 300개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똑같은 건 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만나는 사람도 다른 사람, 만나는 화물차도 다른 화물차, 또 현장도 다 다른 현장, 같은 현장에서 조차도 그날 일할 건 또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현장이나 또는 어디 뭐 가서 물건 내리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제 그 지게차는 30분에 끝났는데 오늘은 왜 1시간도 넘게 걸렸다 그러면서 요금 갖고 또 시비가 붙을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학교 이제 통학 시간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막히지가 않고 있는데 이게 만약 학교 통학 시간이라면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차가 많게 되잖아요. 그럼 같은 골목길에서 짐을 한번 싣고 나와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요거 작업하는데 약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지게차가 와서 작업을 하는데 거의 뭐 두 차 실어내고 두 차 내리는데 그때가 만약 통학시간에 걸려서 차가 많이 다닌다면은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저께는 왜 두 시간도 안 걸렸는데 오늘은 두 시간이 넘어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깝깝하죠. 진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드려요. 이렇게 뭐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지게차 하면서 뭐 내려서 세워놓고 담배 피고 이러는 것도 없어요.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계속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적인 게 많이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 위에서만 한 4-5시간 일하고선 나중에 사무실 돌아와서 지게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이요, 어쨌든 발이 풀리는 수가 있어요. 다리가 탁 풀리면서 지게차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질 뻔한 정도로 그럴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그 지게차는 시간 장비라서 시간이고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뭐 천천히 쉬어가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잠깐 1시간 하고 뭐 10분 쉬고 뭐 이런 게 없죠. 지게차는 이 군대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뭐 10분 간휴식 뭐 담배 한 대 장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10분 간휴식을 하는데 우리 지게차는 10분 간휴식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아, 여기서 이렇게 2단 실을 때 뒤에 화물차가 하나 바짝 붙어 있잖아요. 요거 2단 실다가 저거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조심해서 내려야 돼. 이럴 때 정말 신경 좀 써야 됩니다. 또 서포트 같은 거 단단히 묶여 있는 것 같아도 발 좀 덜 집어넣고 저렇게 밀다 보면은 요게 꽈배기처럼 꾸이게 돼요. 그러면 또 2단 쌀려면은 또 힘들어지죠. 어느 자재 하나 그냥 막 다룰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요것만 실으면 한 차는 다 실은 것 같으네요. 그 정도 물건만 빼내도 벌써 현장이 호언해지지 않았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거 빨리 한다고 막 하다가 이런 거 하나만 꽈배기 되거나 뭐 쏟아지면은 이제 그거 수습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게 제 말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한 대는 다 실었고요. 이제 차 한 대만 더 실으면 상차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건 너무 엉성하게 이렇게 쌓여 있네요. 이런 거 한 번에 확 들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어 버리죠. 이거 괜히 그냥 확 들었다가 옆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일단 내려서 물건을 한번 살펴보고 이걸 다시 싸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게 넘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그 현장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작업을 하세요. 괜히 얘기 안 하고 넘어지면은 지게차 혼자서 다 넘어뜨린 게 되거든요. 이게 넘어갔을 때 만약에 이게 사실은 물건을 잘못 싸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다가 넘어가면은 지게차가 잘못한 줄 알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거 지게차가 왜 이런 것도 뭐 넘어뜨리고 그러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나마 이런 물건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넘어가도 옆에 뭐 다른 차량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유로폼이 파손되거나 그런 건 없죠. 다만 사람들이 인건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좀 비싼 물건 같은 경우는 붙박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 며칠 전이었는데요. 그 처음 가는 현장이었는데 폼 한 차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바랑 무슨 서포트랑 목재 같은 거 이제 잡다라는 거 다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차에서 맨 마지막에 그 목재가 아주 조금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뒤로 차가 막혀 있어갖고 제가 좀 마음이 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게빨은 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납품할 때는 물건들을 잘 짜서 오기 때문에 그 끝에 거 물건 꺼낼 때 지게빨이 완전히 끝까지 진짜 안 들어가더라도 그걸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평상시대로 한 4분의 3 정도 들어갔죠. 뒤로 한 대충 봤을 때 15cm 정도 남기고 들어갔어요. 높이도 지금 요거 정도 높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당겨내는데 당겨낼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들었어요. 바쁘니까 다시 내려놓고 들어갈 수가 없고 쑥 드니까 뒤로 훌딱 넘어가는 거 있죠. 맨 마지막이었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한 짐이 뒤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그 하목 같은 경우 지지대를 세우고서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집어넣어 주는데 지금 이런 게 보면 왼쪽에 이렇게 나무들 서 있죠. 수직으로 그렇게 나무를 세워 갖고선 그 안에다가 이제 목재를 요거 반 정도 되는 높이를 싣고 왔는데 그거를 반생이나 이런 걸 한 번만 묶어 주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밑에 바닥도 무슨 얇은 합판 3mm짜리 합판이거든요. 그건 너무 약하잖아요. 구위에다가 저 나무를 놓고선 해놨는데 그 뒤로 짐이 또 무게가 살짝 쓸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못 버틸 정도로 간단한 짐이었는데 그게 휙 넘어가고 나니까 아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짐을 뭐 상차하고 하차할 때는 이 짐을 좀 잘 좀 꾸려서 보내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나갈 때도 그래도 이런 데서도 현장에서도 반생을 한 번씩 조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거는 여기 납품하는 물건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저는 아 이거 좀 창고에서 지금 반생에 한번 매서 나가지 그러고 이제 한번 쓱 그랬더니 옆에서 한 분이 뭐라냐면은 아니 그 지게차가 발이 덜 들어가서 그렇게 해놓고서 뭐 말이 맞냐고.
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게발이 끝까지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럴 경우 엄청 억울한 거예요. 솔직히 짐만 제대로 끌어준 짐이었으면은 절대 이게 넘어갈 짐이 아니었거든요. 그 넘어간 것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뒤에 그 삼순강이라 그러는데 나무 한 대여섯 개 쏟아졌을 뿐이에요. 별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여기는 무슨 작업하다가 잘못되면은 지게차 잘못했다라고 그냥 확 덤탱이 씌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잠깐 그 얘기는 잠깐 뒤로 미루고 지금 이거 합판을 실었다 다시 내렸잖아요. 제가 이거 싣기 전에 줄자를 재보진 않았지만 적재 한 폭을 물어보니까 1900인가 된다 그러시더군요. 근데 보통 이 합판이 900 아닙니까? 900? 90cm? 그럼 두 개면 1800이잖아요. 180cm. 그러면 10cm가 남는 공간인데 요거 보면은 지금 이것도 이렇게 다루끼라 그러죠? 나무로 세워놓고 그걸로 짜놓은 거잖아요. 안 움직이게. 그 나무 두께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께만큼 튀어나와갖고 두 개가 적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뒤에서 싣기 위해서 보통 합판이 1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적재함이 1900이라 그랬으니까 10cm 공간이 있죠. 이렇게는 충분히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싣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합판이 공장에서 나올처럼 딱 맞게 돼서 1800의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갖고 이것도 1900에 넘어가는 게 한두 장이 나온 게 있었어요.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린 게 실립니다. 이 지게차 상차하는 것도 과학입니다. 이거 그냥 막 실린 게 아니에요. 여기 창고에서 실을 때나 이렇게 현장에서 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화물차 적재 공간과 이 실을 물건이 무엇인지 이걸 잘 생각을 해서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으면 지금처럼 두 번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한 번에 싣고 와서 이 뒤에서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일을 옆에서 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또 뒤에서 싣고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끝내야지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아 프로 얘기는 멀고도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이 골목길에서는 물건 하나 실었다 내리는 게 좀 스트레스예요.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한 번에 딱 실어버리는 게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벽돌 내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아까 그 뭐야 하차하다가 마지막에 그 나무 쏟은 곳 뒷얘기 마저 하자면은 그날 저 거기서 그냥 왔어요. 그것까지 내려놓고 그냥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철근 내려달라 뭐 어쩌고 전화가 오는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뭐 괜히 애매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괜히 내 잘못도 아닌데 사고가 났을 때 단지 지게차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벽돌을 하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다 놓을 것인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 전진으로 오는 것보다 지금처럼 후진으로 들어왔다가 좌측으로 놓고 빠지면은 지게차 작업이 좀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음 거 하차할 때 어디다 어떻게 놓을 건지를 미리 알고 이 물건을 갖고 들어가세요. 하차할 때 여기서 전진으로 갈 수도 있고 후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후진이 편하겠죠. 이렇게 후진 들어와갖고 좌측으로 이렇게 쑤셔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데가 있어요. 뭐 후진밖에 안 되는 데든가 또는 전진밖에 안 되는 데든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다 똑같지가 않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후진도 갈 수 있고 전진도 갈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물건 내려놓고 요 다음에 어디다 놓을 건지를 여기 소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다음에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갖고 들어오면 한결 편하답니다. 공간 안 나오는 데서 또 이게 전진으로 들어오냐 후진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엄청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현장은 그래서 현장 정리를 제가 조금 아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경우 여기 지금 저기 소장님 계신데 놓을 건데 이렇게 전진으로 가면 이렇게 가서 놓고서 그냥 후진으로 쭉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편리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후진으로 들어갔으면은 저기다 놓고 발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런 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생각해보고 일 좀 해보신 분이라면은 그것도 참 되게 편리하고 불편하고 그 차이가 커요. 뭐 벽돌 하나만 놓는 것 같으면야 뭐 큰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이렇게 벽돌이 여러 팔레트가 되다 보면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공간이 널널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현장처럼 이 작업자와 제가 이렇게 손발이 잘 맞으면은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소장님이 벌써 지게차의 동선도 생각하고 어디다 물건을 놓을지를 딱 정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신경 쓸 것 없이 물건만 안전하게 내려갖고 운반하면 됩니다. 이제 통학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선생님들과 학부 형들 차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나 뭐 서울이나 또는 이 도심지에 있는 학교처럼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학 시간이라 그래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나저나 오늘 좀 오랜만에 빡세게 일하는 것 같아요. 아까 두 차 실어내고 두 차 또 하차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두 차례지만 지금 요거 벽돌 한 차하고 다음에 마지막에는 4m 두 파레트하고 하얀 벽돌 한 파레트니까 별건 아니죠. 차 대수만 많지 뭐. 요즘에 저희 같은 떴다방은 뭐 어디 가서 두 시간씩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잠깐 가서 일하고 10분 일하고 30분 일하고 많아야 1시간 일하고.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근처에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더군요. 그럼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서로 아직까지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굶어 죽을 만큼 일이 없진 않아요. 욕심 버리고 하면은 그냥 밥은 먹고 살는 그 정도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작년 가을에는 엄청 바빴어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고 나가갖고선 점심을 3시에 먹을까 말까 정도로 바쁘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게 12월 달 지나면서부터 살살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 2, 3월 때까지는 아주 죽음이었죠. 그런 것이 지금 4월 달 들어서 살짝 봄 기운과 함께 살아나는 듯 하더니만 또 좀 조용해지고 있네요. 그 와중에 또 제 또 집안에 어떤 큰일이 하나 생겨갖고 제가 그냥 일을 잘 못하는 날이 많아져 버렸네요. 그러나 유튜브 동영상은 충분히 올라갈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요즘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갖고 이제 반팔 입고 다닐 지경이네요. 뭐 봄은 순식간에 왔다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하긴 하는데 저는 벌써 지난주부터 반팔을 입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도대체 너무 더워서 반팔 안 입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적벽돌 하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미타 두 파레트 하고 하얀 벽돌 한 파레트만 하참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려있죠? 이런건 뭐 뒤에서 끄집어내면 되죠. 그러고 보니 이분은 진짜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2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지금 하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3개부터 내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또 제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이거 3개 내리는데 5분당 걸리는 일인데, 근데 내려놓을 데가 없었어요. 약간은 이거는 덤프에서 이거 마지막 파레트 꺼낼 때 잘 꺼내셔야 돼요. 저 발끝으로 벽돌 걸고 땡기다가 파레트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좀 낭패입니다. 그럴 경우는 하여간 마지막까지 하차 작업은 끝났고 이제 현장 정리 조금만 해주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건물도 이제 거의 외장은 다 끝나가네요. 오늘 하차한 거지 벽돌만 다 붙이고 가림막하고 아시범만 철거해버리면은 이제 내장일만 남는 거잖아요. 정말 건물 빨리빨리 잘 올라가죠? 이 마지막 벽돌만 절로 치워놓고 나무 한 다발만 치우면은 오늘 일 끝. 이 현장은 또 일 끝나면 바로 현찰을 주세요. 아, 뭐니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입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애정, 뭐 우정이던가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100점짜리 현장이죠. 이 정도면은. 그 부분이 제가 동영상을 올린 지 벌써 300일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처음 이거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올리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아직도 앞으로 저는 계속 이런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항상 다른 일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마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똑같은 게 아닌 뭔가 또 다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자꾸자꾸 진화하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